안녕하세요. 예, 문정의 영어 리딩 광인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도 이제 독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정확히 해석을 못 하더라도 이제 괄호 잘 묶으면서 제가 괄호 묶는 부분은 해석을 물론 할수 있으면 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그 일단 뺄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식어인데 부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구든 뭐 부사절이든 또는 부사이든 수식어니까 다 괄호에서 일단 뺄수 있으면 빼고 그다음에 형용사 수식어도 마찬가지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해석이 만약 안 된다면 일단 빼고 문장의 핵심 성분, 핵심 뼈대 부분만 먼저 해석할 수 있으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석이 안 된다면. 자, 그러면 리딩을 한번 보시죠. 자, 장문 독해 연습. 자, 44번을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이 되도록 문장을 배열하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기억을 보면, The early hunter, 자, 초기 사냥꾼들은, 그러니까 수렵 채집할 때 우리가 hunter and gatherers, 이렇게 말하거든요. hunters and gatherers. 그래서 hunter가 수렵인, gatherers, 채집인이라고 하는데, 초기 수렵인을 말하죠. 초기 수렵인은 could do little more than forage for berries, fruits, and edible animals. 자, little more than, 이거 묶어서 좀 기억하세요. little more than이 자, no more than과 같은 의미고, 자, no more than은 이제 좀더 우리가 잘 알죠. no more than은 이거 only 하나에다가 쓰면 onl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little이나 no나 다 부정의 뜻이 있으니까 little more than이든 no more than이든 only의 뜻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초기 수렵인들은 단지 forage, forage는 먹을 것을 구하다, 자, 먹이를 구하다, 뭐 약탈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자, berry 딸기류, 과일, 그다음 fruits, 과일, 그다음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얻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 일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은, 그러니까 berry, fruits,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edible, 식용할 수 있는 동물을 구하는 그런 일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the early hunters가 있으니까 시간상의 순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순서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상의 순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시간상의 순서에 따라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니은으로 와서, 자, 레이터 나중에 agriculture emerged, 자, 농업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보면 당연히 기역이 더 먼저, 자, 니은은 농업이니까 농업은 나중에 생긴 거죠. 초기 수렵인에 비해서 더 나중, 농경은 나중에 발생한 거니까. 자, 에지먼스 다음에는 액티비티. 에지는 뭐뭐로써, 자, 전치사죠, 어쨌든. 전사 명사니까 괄호. 자, 인간의 지배적인 활동으로서 자,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and 그리고 he learned 그럼 배웠습니다. 인간은 배웠습니다. to control and direct living matter around him.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전사 명사.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물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통제하고 또 direct는 동사예요. direct 지시하다, 감독하다 지시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자, he는 인간을 말하죠. man. 앞에 a가 들어가면 이제 남자란 뜻인데, 부정관사가 없이 쓰이면 인간, 그러니까 human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기역과 니은의 이제 순서는 찾았고, 자, 디귿을 보면. 자, primitive man, 원시인이죠. 자, 원시인은 lived, 살았습니다. in bondage to nature. 자연에 복종해서. bondage는 어떤 이제 굴종, 뭐 노예,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종속되어서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제 원시인하고 프리미티브 맨, 원시인하고 디 얼리 헌터를 따져보면, 원시인이 먼저, 시간상의 순서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사냥꾼이 그 다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리을과 미음을 읽지 않았지만은, 일단 디귿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 this complex and broad interaction. 일단 디스가 힌트가 되죠. 지사 나오면 여기다 다시 쓰면 시간상의 순서. 자, 그래서 순서찾기 문제에서 시간의 순서 이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고 그다음 또 힌트가 되는 것이 지시사하고 지시네요. 자, 지시 대상이 먼저 나오고 지시 대상을 받아서 그 뒤에서 지시사가 나오죠. 이해되죠? 순서가 지시 대상 먼저 나오고 지시사가 뒤에 나오니까 지시사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this나 that 이걸 말해요. this나 that 뭐 복수된 these, those. 서치 이런 것도 지시사죠. 쏘 마찬가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지시사가 나온다는 것은 지시의 대상이 앞쪽에 있다는 거니까
리얼에 디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복잡하고 광범위한 자, 폭넓은 상호작용은 자, between man and nature,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is still going on today. 자, 여전히 오늘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continued. 자, 리얼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그걸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 미국으로 와서 자, he did nothing. 그는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To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 The course of natural process, 자연 과정의 경로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전사명사 좀 괄호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he가 누군지 또 짜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디귿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 원시인들은 자연에 복종해서 살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the early hunter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초기 사냥꾼들은 단지 뭐만 했냐면 이런 berry, 과일, 그 다음에 식용 동물을 forage 구하는 일만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미음으로 와서 그는 자연의 행로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자, 그런 일은 뭐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 니으로 와서 자, 나중에 농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real 자,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이 뭐냐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control and direct living matter 이걸 말하죠.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동물들을 통제하고 살아있는 물질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리얼에서 this complex and broad interac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답은 3번으로 하면 되겠죠. D, diggut, 기역, 미음, 니은, 리얼 이 형태로 하면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상 순서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 지시 대상 요 관계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이것은 이제 49번 문제죠. 자, 49번을 보면 연결사 넣기 문제네요. 자, 연결사 넣기 문제에서는 사실 뭐 첫 문장부터 쭉 읽으면 되긴 되는데, 연결사라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어죠. 그게 연결사니까 결국 빈칸의 앞문장과 빈칸의 뒷문장을 읽으면 그 관계를 따져서 답을 찾으면 돼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연결사니까 빈칸 앞과 빈칸 뒤의 관계를 따져서 자, 답을 찾으면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기억의 앞문장 먼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죠? 뉴턴 had shown, 뉴턴은 보여줬습니다. 자, 뭘 보여줬냐면 that er로 보여줬는데, This purely mechanical energy, 이런 순수하게 mechanical, 자, 기계적인 에너지는 is conserved, 보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 자, 이런 순수하게 mechanical, 자, 기계적인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가 나오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나오면 그 뒤에 이제 바로 뭐 주어동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이런 for example, for instance 다음에 자,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보면 자, 주어동사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그 when, 자, when 주어동사, 주어동사,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하다, 또는 if를 써서 자, if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다. 그래서 when이나 if는 일종의 예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 것이 예시인데, 예시를 나타낼 때뭐 어떤 사람이 뭐뭐 할때 또는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이런 말쓸수 있겠죠. 그래서 when이나 if가 나오면 이것이 for example 알려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올해 서울시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연결사 찾는 거였는데 when으로 시작되었고, 그 앞에 알맞은 연결사가 이제 for example인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뭐 같은 구조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두 개의 단구공이 collide 충돌할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체 예를 들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besides 게다가 for instance 예를 들면 however 하지만 on the other hand 반면의 뜻이니까 지금 뭐 2번밖에 답이 될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앞문장 좀더 읽어보면, 자, 두 단공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the energy of each, 각각의 에너지는 is changed, 변하지만, but, 자, 그렇지만,
total energy of the two, 그 of the two니까 두 당구공의 전체 에너지는 자 리메스가 동사죠. unaltered. 자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도 보면 자 니은의 경우도 이제 해설해 보면 니은 앞과 뒤의 관계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뭐 첨잡도 읽을 필요가 없이 자 one gives energy to the other. 자한 당구공은 one billiard죠. 한 당구공은 다른 당구공에게 the other니까 다른 두번 다른 당구공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But 그렇지만 자, no energy is lost. 어떤 에너지도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again 뭐 사라지거나 또는 새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In the transaction 그런 거래의 과정에서 transaction은 교환 또는 거래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니은이 있고 자 니은 뒤를 보면 This is only true. 이것은 단지 적용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때에만 적용이 되냐면 if the balls 만약 그 공이 a perfectly elastic 완전히 탄력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콤마는 동격이라서 완벽히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라서 이것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니까 뒤에는 해설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상적인 상태인 완벽히 탄력적인 상태에서만 적용이 된다. 사실이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자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떤 에너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또 얻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렇지만 이것은 normal 때에만 사실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니네다 however를 쓸수 있겠죠. 자 however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 normal 때에만 정확히는 완벽히 탄력적일 때에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자,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마찬가지로 빈칸에 있는 문장을 먼저 잘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자, 단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scientist인, 자, 과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빈칸 첫 번째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 문장이니까 일단 빼고, 앞과 뒤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네요. 자, 두 번째 순서인데, 빈칸 앞이 없으니까, 빈칸 뒤만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읽어보면, 자, scientist인, 과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the zebra evolved from a horse-like animal. 자, 얼룩말은 말과 닮은 자 말과 같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떤 말이냐면 어떤 동물이냐면 with no stripes. 자, 줄무늬가 없는 말과 비슷한 그런 동물로부터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쪽에서 이 지금 빈칸 뒤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관련되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 말고도 답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정답 1번. 자 what good are zebra stripes? 자, 얼룩말의 줄무늬는 어떤 소용이 있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라는 뜻인데, 줄무늬의 효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문장에서 봤듯이, 자, 뭘 말하고 있냐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자, 이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자, 말과 비슷한 동물에서, 근데 처음에는 줄무늬가 없었는데, 줄무늬가 없는 말과 비슷한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줄무늬가 어떻게 생겨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겠다, 그런 것을 짐작하게 하죠. 자, 따라서, 1번은 답이 되기 힘들어요. 그다음 2번. How did the zebra evolve from horses? 어떻게 얼룩말이 말로부터 진화했는지. 2번도 답이 되기 힘든 것이 지금 이제 얼룩무늬, 그러니까 stripes. 얼룩무늬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1번은 얼룩무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효용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고 2번은 얼룩무늬, 그러니까 stripe. 줄무늬 내용이 아예 없죠. 그래서 탈락. 3번을 보면 Where did the stripes of the zebra come from? 자, 얼룩말의 stripes, 줄무늬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뜻이니까, 3번은 줄무늬의 이제 그 기원, 줄무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3번은 답이 되죠. 나 4번을 보면, 자, what's the origin of the zebra? 자, 줄무늬의 기원은 무엇인가? 줄무늬의 기원이면 그게 답이 되는데, 얼룩말이는? 얼룩말의 기원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지금 얼룩말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줄무늬를 강조하는 거예요. 얼룩말의 stripes, 줄무늬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첨자부터 다시 읽어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they have different ideas about what the zebra's stripeless ancestor. 자, 그들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냐면 about. 자, 대해서. 자, what the zebra's stripeless ancestor. 자, 얼룩말에 줄무늬가 없는 조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무늬가 없었으니까 줄무늬가 없는 조상이 what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ut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argue that 어떻게 주장하냐면 it was mostly dark colored or black. 그러니까 대부분은 검은 색깔이거나 또는 black.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이거나 또는 검은색이라고 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얼룩말의 조상, 그러니까 ancestor의 경우에는 이제 줄무늬가 없었는데 stripeless 줄무늬가 없었는데 이제 색깔로 생각해 보면 어두운 색깔이었을 것이다. dark color 또는 이제 검은색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so, 자, 그래서 to answer an old question, 자, 오래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선, 뭐 답변을 하자면, 지브라 얼룩말은 is probably 아마도 ly 뭐 빼면 돼요. 아마도 a black animal, 자, 검은색의 동물입니다. with white stripes, 흰 줄무늬를 가진.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the other way, or on, 그 반대의 경우라 the other way는 다른 방식이니까 반대의 경우로 말해. the other way, or on은 반대의 경우보다. 얼룩말이 우리가 얼룩말을 보면 얼룩말이 그 겉모양은 줄무늬가 있는데 그게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인지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가 검은 색깔 어두운 색깔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 바탕은 검은색이고 거기에 흰 줄무늬가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the way stripes might have evolved. 자, 명사 the way는 명사죠. 자, 명사, 자, stripes가 주어, might have evolved. 이게 동사니까 명사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는 거죠.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줄무늬가 might have, 자, 진화하게 된, 줄무늬가 생겨나게 된 방식은 is, 이것입니다. by accidental variation. 자, 우연한 변종에 의해서, 우연한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some of the dark horse falls. fall은 이제 그 새끼를 말하는데, 자, 말이나 나귀의 새끼를 말하는 건데 얼룩말의 새끼. 그래서 어두운 말, 그 검은색 말의 몇몇 새끼들이, 그러니까 몇 마리의 이제 검은 말의 그 foal, 새끼 말이 5번 태어났습니다. With lighter color stripe, 더 연한 색깔의 줄무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흰색과 이제 비슷한 색깔을 띠고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 since stripes were protective, since는 because의 뜻이 있어요. 이유로란 뜻도 있는데 항상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죠. 자, 그 줄무늬는 protective coloring. 자, 보호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뭐 괄호 묶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콤마가 있으니까 앞은 부사절. 자, 줄무늬는 보호색이었기 때문에 they were an advantage. 자, 그 줄무늬는 advantage,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점이었습니다. 장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계속 볼까요? and. 자, 그래서 and so striped animals, 자,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 often survive, 살아남아서 종종 살아남았습니다. To have a striped force, 자, 살아남아서, 자, 줄무늬가 있는 그 동물이, 자, 살아남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거 뭐 결과를 해석하면 되네요. 살아남아서 줄무늬가 있는 그 새끼 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another, 다른,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 동격, 자, 다시 말하자면 Another example, 자, 또 다른 예가 됩니다.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또 다른 사례가 됩니다. 자,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은, 자, 점점 더 많은 stripe animals appear. 자,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 생겨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As the generations passed. As 다음에 그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변화의 의미가 있으면 그때는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여러 세대가, s가 붙었으니까 자, 세대가, 뭐 대대, 자, 여러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 세대가 경과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 점점 더 많은 수의 자,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자, 결국 이벤트 결국 자, there were several distinct species. 자, 독특한 종이 자, 여러 마리의 독특한 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어 동사조에서 비동사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어 동사조에서 있다는 뜻이니까 자, 여러 독특한 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We called,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지브라라고 불리는
콜 동사, 지브라 목적의 보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지브라, 얼룩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독특한 종이 존재하게 되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답은 그래서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얼룩말 자체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얼룩말의 줄무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도 이 노란색 부분도 힌트가 되는 거고 앞부분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5번. 자, 교재 55번 보겠습니다. 자, 다물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또 내용일치 문제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히 찾아가면 되겠죠. 자, 내용일치 문제를 찾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선택점을 보면 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에서 대부분 이제 4번, 3번의 정답이 대부분 많고 이게 70%, 그 다음에 2번이면 20%, 1번 10%인데 이제 대부분 요 3번, 4번에서 있어요. 3, 4, 5라면 5번에서 5번, 4번이 많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답이 1번인 경우는 이제 정말로 재수가 없는 경우죠. 왜냐면 비율적으로 확률상 제일 비율이 떨어지는데 답이 1번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4번을 볼까요? 선택점 4번부터 자, 역사가가 견지하고 있는 가치들이 서술하는 역사 속에 개입된다. 자, 역사가가 견지하고 있는 그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견해가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자신이 역사책을 쓰면 그 역사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4번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 어디에 있냐면 요 노란색 부분을 다 읽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첨자부터 좀 읽어도 뭐 사실 상관이 없겠네요. 어디를 보냐면 바로 딱 찾기 힘드니까 자, 이런 경우는 첨문장에서 그냥 바로 좀 보겠습니다. 자, let me repeat, however. 자, 나는 반복을 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나는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4, 3, 2, 1 순서 찾는데 만약에 4번의 내용이 어딘지 정확히 바로 안 찾아지면 바로 찾아지면 그걸 바로 보면 되는데 만약 안 찾아지면 또 그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때는 시간 뭐 낭비가 안 되니까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어도 되고 만약 바로 찾아지면 이제 찾아진 부분만 읽으면 되고요. 지금 저도 바로 안 찾아지니까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안 찾아지면 읽으면 되죠. 뭐. 자, let me repeat how. 하지만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뭘 반복하냐면 the caveat. 자, which I put. 자, 경고상, 뭐 주의사항 이런 뜻의 caveat. 자, which I put forward in my first lecture. 내가 나의 첫 강의에서 내가 앞으로 두 달의 뜻이니까 내가 제시한 경고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that ER을 반복하는 건데 이렇게 되네요. 여기 명사니까 자, which I put forward 이렇게 가로가로 그래서 어떤 경고, 주의사항이냐면 that ER라는 주의사항 자, no historical 전혀 어떤 역사적인 판단도 are absolute 절대적이진 않고 그리고 또 that이죠. and 다음에 that any historical interpretation 어떤 역사적인 해석 interpretation 해석인데 결국 역사가 해석이죠. 어떤 역사가의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든 depends in part 자 부분적으로는 in part은 전사 명사니까 빼면 돼요. 자 depends on 의존하다 the values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는 반복을 하겠다. 그럼 뭐에 의존하냐면 held는 과거분사예요. held by the historian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존을 한다. 어떤 역사적인 해석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나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네요. 그럼 4번 내용은 일단 맞는 거죠. 역사가 견지하고 있는 가치들이 서술한 역사 속에 개입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든지 의존하는데 저 뭐에 의존하냐면 가치관에 의존하는데 어떤 가치관이냐면 held, 가지고 있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by the history, 역사가가 held,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그래서 4번은 그대로 이제 이건 맞는 거고 자 맞으면 그냥 동그라미 되죠. 일단 정답을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자 3번
역사의 해석에서 어떤 역사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 없다. 이것도 나와 있죠. 방금 읽었던 문장인데. 자, 보면은 absolute이 나오니까 no가 있으니까 어떤 역사적인 판단도 절대적이진 않다. 됐나요?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2번으로 가면 역사는 역사를 통해 자기가 사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한다. 자, 2번도 사실 방금 읽었던 문장과 좀 유사하죠.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자식이가 사는 가치를 반영한다. 요 내용이나 뭐 4번의 내용이나 사실은 뭐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사실 2번도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1번을 보면 역사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이제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또 바로 나오는 건데, 4번처럼 역사가 견지하는 가치들이 역사서에 개입된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자, which will turn부터 읽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콤마 위치가 나면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그것은 인턴, 그 다음으로 라는 뜻인데 모르면 그냥 빼면 돼요. 전치사명사. 그 다음으로 will reflect, 반영을 할 것입니다. values, 가치관을. 어떤 가치냐면 held by the age and society. 자, 시대와 사회에 의해서 간직된, 시대와 그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죠.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in which인데,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어떤 시대와 사회냐면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전치사 위치가 나오면 둘다 해석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아시겠죠? 짧으면. 자, 중간 넘어가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now. 자, 이제. It seems to me foolish. It seems to me. 나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It seems to me. 나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foolish. 어리석고, misleading.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It은 가주어. 자, to가 진주어죠. To deny, 부인하는 것은 the subjective element in history. 역사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것은 foolish. 어리석은 일이고, misleading. 잘못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요 1번 내용이네요.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없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1번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약간 어려운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바로 안 찾아지면 첫 문장부터 그냥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59번. 자, 59번 주제문 찾기 문제니까, 주제를 찾는 거니까 주제문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Every Sunday, 자, 일요일마다, one can peruse. 자, peruse는 정독하다. 자, 우리는 정독할 수 있습니다. The wedding ads, 결혼 광고를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In the classified. classified는 광고란을 말해요. 분류 광고란, 이런 뜻이에요. 뭐 직종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classify라는 말을 쓰는데, 그 광고란에서 결혼 광고를 우리는 정독할 수 있습니다. Many people still arrange an alliance.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arrange alliance. 이 결혼을 여전히 준비합니다. Alliance는 이게 결합, 뭐 제휴, 연합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혼을 말해요. 웨딩의 의미로서 사용한 거예요. 웨딩. 요 웨딩하고 살상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Arrange는 준비하다. 뭐 가지런히 놓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니까 결혼을 준비하다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을 준비합니다. In the traditional manner,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사령사. 자, through family and friend connections.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동격어로서. 자, 부연 설명. 결국 같은 내용이니까 둘중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요둘중 하나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해석을 해보면. 자, 가족과 친구, 가족과 그리고 친구의 연결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런 뜻이네요. 자,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자, caste is becoming less important a factor. 자, caste라는 것은, caste는 우리가 인도에서 caste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caste라는 것 자체가 계급이란 뜻이니까, 계급, 계층. 자, 계급은 뭐 사회 요즘 계층이 좀더 자연스러운데, 자, 계층은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덜 중요한 factor,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In the selection, 자, 어디에서냐면 in the selection of a spouse,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 replacing caste,
자, 계층, 계급을 대체하는 것은 아, 인컴, 자, 수입과 type of job, 직업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급을 대체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동사, 이 뒤에가 주어, 도치구로 보면 돼요. 자, 수입하고 직업의 종류는 자, 뭘 하고 있냐면 카스트, 계급을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bride to be. bride to be에서 이 to 부정사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to 부정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미래의 뜻이 있거든요. 자, 미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동명사와 반대의 개념이 되는데, 동명사는 과거, to 부정사는 미래죠. 이해되죠? 따라서 to be라고 한다면 자, 비동사가 이다란 뜻이 있고 되다란 뜻이 있고 있다란 뜻이 있는데, 우선 되다가 맞죠? 그래서 될, 지금 될 신부니까 예비 신부예요. 예비 신부. 앞으로 뭐뭐가 될 신부니까 예비 신부. 그래서 the bride to be 하면 예비 신부. 예비 신부의 교육 수준,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예비 신부의 교육 수준은 is also consideration, 또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 고려 사항이고, 그리고 an asset. 자, 그리고 자, 고려 사항이자 asset, 자산입니다. 자, 항상 worth mentioning in the end. 자, 광고에서 고려할 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faculty member, 자, 교직원. faculty member at a college for girls. 자, 여자 대학의 한 교직원은 has estimated that. estimate 추정하다. 자, 추정하다, 뭐 추측하다는 뜻인데 어림잡다. 한 교직원의 말에 따르면 80 to 90% of the students there. 자, 그, 요때 되는 그곳이죠. 자, 그곳에 있는, 뭐, 부산이니까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80에서 90%, 그러니까 80에서 90%의 학생들은 will enter arranged marriage.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upon receiving the BA. 자,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일단 요거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따라서, 자, BA는 학사학위를 말하는 bachelor's 학사학위를 말하는 거라서 학사학위를 받자마자 자 B 학사학위를 받자마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결혼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자 이해되죠? 자 will enter an arranged marriage라는 것은 이제 준비된 결혼이니까 결혼 준비로 번역하면 되고 결혼 준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교직원이 있는데 한 교직원은 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한 교직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교직원의 추정에 따르면 여대 교직원의 추정에 따르면 80에서 90%의 학생들 이렇게 바로 꾸며주면 되고 학생들은 자 그곳의 학생들은 will enter 자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자 BA 학사학위를 받자마자 bachelor's degree 이걸 말해요. 학사학위를 받자마자 결혼 준비를 시작 하게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자, 젠사만상 다 괄호. 자, 이런 식으로 educating a daughter, 딸을 교육하는 것은 is parental investment. 자, 부모의 투자입니다. 부모로서의 투자입니다. Toward securing an attractive, prosperous groom. groom은 이제 신랑을 말하죠. groom, 자, bride and groom 하면 신랑 신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toward 뭐뭐를 향한, toward securing 확보하다, 얻다. 자, 매력적이고 또 prosperous 뭐 번창하는 잘 나가는 신랑을 얻기 위한 자, 부모로서의 투자입니다. 딸을 교육시키는 것은. 자, 그러면 자, 1, 2, 3, 4 보겠습니다. 자, 답이 뭐가 되냐면 factors in arranging a marriage. 결혼을 준비 결혼을 계획할 때 자, 필요한 결혼 계획에서 필요한 요인들. 결혼을 준비할 때에 있어서의 요인들.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말을 하는 거니까 1번에 답이 될수 있네요.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뭐 교육 말고도 다른 것도 나 있었죠. 자,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스트 계급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좀 쇠퇴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 인컴, 그다음에 직업의 종류, 그다음에 마지막 교육 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수입이나 또는 직업의 종류, 교육 수준이 결국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요인들이죠. 결혼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들이니까 이런 것을 힌트로 삼아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 보면 자, 2번 norms of bride price to the man. 자, 남자에게 있어서 신부 가격의 기준.
이거 뭐 전혀 무관하고. 3번. The marriage prestige. 자, 결혼의 명성. Within the community. 자,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의 어떤 평판, 명성. 뭐 이것도 무관하죠. 4번. Cultural differences in marriage. 결혼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문화에 따른 결혼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추가 독해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장문 독해 연습 13번인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건 넘어간 부분인데,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빈칸 추론 문제 풀때 하나의 이제 힌트가, 하나의 샘플로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strategic thinking can make a positive impact on any area of life. 자, 전략적인 사고는, 자, 주어죠. Can make a positive impact. 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on, impact on 하면 영향을 미치다. 요 make 대신에 이제 have로 쓰게 돼요. 맞아요. Have on, impact on 하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자, 어떤 삶의 어떤 분야이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first step in strategic thinking.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묶으면 되죠. Is to blank. 자, 빈칸을 하는 것입니다. So that, 자, 뭐뭐 할수 있도록. So 대신 붙어 있으면 이제 뜻이 뭐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자, 뭐뭐 할수 있도록, 이게 원칙적인 해석.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o that. 자, so that you can focus on it more effectively. 자, 여러분이 자, 더 효과적으로 그것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자, 빈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아직 요 단서는 알수 없죠. 자, 그럼 빈칸 있으면 빈칸 앞 문장 뒷 문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빈칸 뒤 이것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that's what alternative innovator Henry Ford did. 자, 그것이 자, was은 cut 이런 뜻으로 대부분 해석되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alternative innovator Henry Ford. 자, 자동차 혁신가인 헨리 포드가 했던 것입니다. 언제 했냐면 자, 뭐할 때,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그가 assembly line, 그 조립 라인을 만들었을 때 했던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at's why he said. 자, 그런 이유로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잠깐 이제 말씀드려 보면. 자, that's why가 나오면 자, 해석 어떻게 하냐면 대시 뭐 대시든 디스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 안 보이지만 더 리즌이 생각된 거라서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그것이 또는 저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끊어 가지고 자, 그런 이유로 또는 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 이유로 주어는 동사하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유로 주어는 동사하다. 뭐, 이, this라면 이런 이유로. 자, 이런 이유로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그런 이유로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이유로, 이건 수거점 기억하세요. 자, 그런 이유로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자, 그게 뭐냐면,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어떤 것도 대단히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자, if you divide it into small jobs. 만약 여러분이 자, divide A into B, 이건 짝꿍 표현. 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작은 일들로 나눈다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명강전속. 자, 명령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조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나오고, 속담이 나오면 이때 전에서 이제 전문가가 있었죠. 전문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니까 전문가 나오면 이 전문가가 했던 어떤 말, 전문가의 말이나 전문가의 연구 결과.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게 주제문.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읽어보면 어떤 것도 특히 어렵진 않다. 뭐 한다면 이나면 만일 당신이 자, 그 어려운 일을 더 작은 일들로 디바이드, 나눈다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빈칸에도 이게 주제문이니까 빈칸이 나오면 빈칸은 주제문과 그대로 일치하거나 주제문의 근거가 돼요. 무조건 주제문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빈칸에도 이 내용과 일치하는 그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석을 일단 떠나서 정답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make a habit of taking notes. Take notes는 메모하다.
자, 노트 필기하다라는 뜻이니까 안 되죠. 자, 노트, 자, 메모하는 것에, 자, 필기하는 것의 중요성. 필기하는 습관을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안 되고. 자, 2번. 자,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자, break down은 이것은 이제 분해하다, 뭐 잘게, 자르다, 쪼개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자, 그 어떤 문제를 더 작게 나누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3번으로 와서 2번 답이 될수 있고, 3번. 자, deal with daily task with a delay. 자, 지연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자, 매일매일의 업무를 다루다라는 거니까, 3번은 뭐, 이 자체가 나쁜 내용은 아닌데, 주제문과는 관련이 없죠. 자, 빈칸은 무조건 주제문과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3번 자체가 미루지 말라라는 건 제가 나쁜 내용은 아닌데, 뭐, 당연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주제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자, think twice before setting to work. 자, 일을 세팅.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정하기 전에 두번 생각해라. 라는 건데, 이것은 미리 이제, 숙고를 해라. 라는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것도. 주제문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주제문과 관련된 걸 찾으면 4번 관련 없고, 그 다음에 매일의 일을 하는데 지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해라.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노트를 해라. 노트 필기해라. 라는 건데 이것도 주제와는 관련이 없죠. 주제와 관련된 걸 찾으면 2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석을 해보면. 자, 볼까요? 자, 계속 보면. 자, 그래서 빈칸에 이제 빈칸을 넣어서 해석해 보면, 자, 첫 번째 단계, 전략적인 사고의 첫 번째 단계는, 자, 어떤 문제를 더 작은 것으로 쪼개는 것이다. 해서 답은 아까 말했던, 자, 그 나누다라는 뜻이랑 브레이크다운이 나오는 그 부분이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 자, 나머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가 또한 말한 거니까, 이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주제문이에요. 전문가가 어떤 견해를 밝히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말은 주제문이 되고 이건 결국 그 사람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 Only one person, 한 사람만이 in a million, 10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한 명만이 can juggle the whole things at the same time. 자, 동시에 모든 일을 저걸 능숙하게 다루다. 우리가 저글링하다 이런 말 쓰죠. 공을 이렇게 던져서 공세개 정도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능숙하게 받는 것을 저글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글이라는 것이 능숙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진짜 천재죠. 이런 천재적인 그런 한 명만이 동시에 저 모든 일을 동시에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천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할때 하나로 해야 되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되지. 한 번에 뭐 이것저것 하면 당연히 제대로 일을 할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think strategically. 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To create 뭐뭐 하기 위해 뭐 ly니까 빼면 되는데 그리고 자, 저걸 동사원형 여기 and 이런 구조예요. To create solid and valid 자, solid, valid, 그리고 plan. solid은 견고한, 그러니까 확고한 이런 뜻이고, valid, 유효한. 그런 견고하고 확고한, 뭐, 유효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 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he is well known for. be well known for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be famous for 같은 거죠. 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로 잘 알려져 있냐면, his habit of splitting tasks. split이 쪼개다요. 그러니까 이 스플릿의 동의어가 이제 브레이크다운 쪽에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 이것도 동의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독해 지문을 쓸 때, 뭐, 필자가 독해 지문을 쓸 때, 우리 뭘좀 판단해줘야 되냐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진 않아요. 영어의 이제 특징이잖아요. 따라서 단어의 뜻은 스플릿. 자, 쪼개다, 디바이드 나누다, 브레이크다운 분해하다, 또 나누다 이런 뜻인데 쪼개다의 뜻인데 단어의 뜻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의 동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좀더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플릿하고 디바이드, 자, 브레이크다운이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그의 습관, 자, 업무를 나누는 그의 습관으로 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right before 직전에 right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weekday. 자, 매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 한 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right before. 자, 직전에 he'll think about daily issues. 그는 매일 자, 매일의 쟁점들, 자, 매일의 쟁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prioritizing the issues for the weekday. 그 주중을 위한 weekday, weekend에 반대죠. 자, 주중의 업무를 위한 그런 쟁점들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 콤마 ing가 나오면 그리고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콤마 ing 나오면 자, 그리고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뭐뭐해서. 그래서 매일의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그 주중 업무를 위한 주중 업무를 위해서 그런 쟁점들, 업무들 우선순위를 정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he made a rule.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To deal with the issues. 자, 그런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또는 다루기 위해 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Only allotted for the day. 자, 하루를 위해서만 할당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업무를 정했다는 거네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allotted은 과거분사, 할당된 그런 issues, 자,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규칙을 자, 다루기 위한 규칙을 세웠다. 투명상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러분 얘기했듯이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세 개라고 했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말만 대략 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를 위해서 할당된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또는 다루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뭐뭐 하느라고 뭐뭐 하기 위해는 사실 되게 유사해요. 유사하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든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대략 뜻이 통하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빨리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독해를 했는데 이제 문장을 좀 파악할 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핵심적인 뼈대만 잘 이해하면 되고 만약 해석이 안 되면 제가 괄호 묶었던 부분 어떤 걸 주로 괄호 묶었냐면 부사 ly가 들어가는 부사죠.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 이건 부사구죠. 수식어 또 하나 뭐냐면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접사 주어동사는 이건 부사절이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괄호 묶은 다음에 일단 빼면 돼요. 우리가 꼭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부사하고 부사절 제외한 이 주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부분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죠. 주어는 명사 품사라기 하면 명사 동사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 좀 더 추가하면 주어 동사로 문장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이제 좀 더 추가되면 보어가 나오니까 이 보어 목적어 나오면 목적어 하나 더 추가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또 추가가 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주격보 목적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꼭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런 명사 동사 그다음에 보어가 있는데 보어는 이제 명사 보어일 수도 있고 자 명사 보어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형용사도 보어가 있죠. 형용사 보어. 그래서 명사 보어나 형용사 보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해석을 해야지 문장 의미가 완전해지죠. 왜냐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다음 마찬가지 목적어도 마찬가지. 이것도 명사. 그다음 목적어 명사, 보어는 마찬가지로 명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형용사 보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명사하고 동사하고 그다음 형용사 보어, 그다음 명사 보어,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인 명사 이렇게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이는 형용사 수식어 말고 형용사 보어가 좀 더 중요해요. 형용사 보어는 당연히 보충해줄 말이니까 그걸 모르면 당연히 문장의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자, 형용사는 이제 형용사 수식어 자, 형용사 보어는 꼭 해석해야 되고 형용사 수식어는 반드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건 괄호 묶을 수 있어요. 나 또 하나 뭐 있냐면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 있는데 이렇게 관계 사절. 자, 관계 사절도 수식어죠. 관계 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일단은 이렇게 괄호 묶어서 일단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부사 수식어. 자, 부사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부사 수식어는
자, 해석이 만약 안 되면 괄호 묶어서 일단 빼고. 자, 형용사 수식어는, 형용사 수식어는 좀더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하니까 이건 가능하면 해석을 하면 좋은데, 왜냐면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수식어니까 이렇게 괄호 묶어서, 자, 괄호 묶어서 빼고 해석을 안 하고 나머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그다음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뭐 동사,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해설하면 그 복잡한 문장일 때좀더 간단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제가 해설하지 않았던 나머지 독해 문제를 풀면서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식어를 일단 괄호 묶어서 빼고 수식어 앞과 수식어 뒤그 부분을 연결해서 문장의 뼈대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독해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